자, 1차 부등식 중에서도 부등식의 성질 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성질만 잘 알면요, 우리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등식의 성질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본다면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자, 같은 C를 더하거나 또는 같은 수를 뺐을 때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에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양수가 있죠? 양수라는 건 0보다 큰 수들이죠? 자, 양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양수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자,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C가 0보다 크다면, 양수라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이제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자,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에 같은 음수를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자,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고 했다면 C가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C를 곱한다라고 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자, 오른쪽으로 입을 쫙 벌렸다면 이제는 왼쪽으로 벌려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C를 나누었다라고 하더라도 왼쪽으로 입을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호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모양일 때도 모두 성립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4, 실제로 보면요. 양변에 2를 더하면이라고 했죠? 더했을 때 당연히 크기에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 2를 곱해도 마찬가지로 변화 없죠? 당연히 2를 곱한 결과도 얘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입쫙 벌려지죠? 자, 그런데 2와 4를 비교했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이번에 곱해봤어요. 마이너스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됐고, 그 다음 마이너스 8이 됐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더큰 수죠. 그죠? 마이너스 8보다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양변에 똑같은 수, 즉 양변에 2를 빼도 이때는 음수건 양수건 상관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수를 나누었을 때도 부등호 방향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수를 나눌 때는 말이 달라지죠? 자, 음수를 나눌 때는 우와,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었네요. 이때도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것알수 있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음수를 양변에, 즉 똑같은 음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상관없죠. 하지만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